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 까칠까칠해 오 까칠까칠해. 네, 저는 동영상을 항상 촬영을 하기 전에 면도를 바로 하고 바로 촬영을 진행한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런 반응을 보내주십니다. 면도 좀 하고 다녀라, 수염 좀 잘라라, 좀 깎아라.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는 게 제 수염이 워낙 두껍게 자라고 또 자라는 속도도 빨라요. 면도를 하고선 바로 촬영을 하더라도 수염이 금세 올라와서 또다시 금방 샤프심 자국이 그냥 콕콕콕콕콕콕 찍혀버리는 참사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제 수염에 대한 그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면도기 광고를 받았습니다. JJ가 처음으로 받은 생활용품 광고 와이즐리 면도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그렇습니다, 면도기 광고. 사실 저는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생활용품들의 광고 제의가 있었고 광고를 받아볼까 해서 직접적으로 제품을 받아서 사용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만 항상 그런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단점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광고주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광고주님 죄송한데 이거 제품이 요거는 좀 단점이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요거를 그래도 영상 내에서 소개를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항상 광고는 반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은 내가 광고주였어도 해봐요 알아서 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면도기 와이즐리는 달랐습니다. 광고를 의뢰를 해주셨는데 네. 장점을 물론 부각은 시켜드릴 수 있지만 좀 단점을 얘기를 해도 괜찮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그럼요. 저희도 단점을 또 솔직하게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장점들의 앵무새처럼 이렇게 읊는 광고들이 많은데 네. JJ님께서 평소에 제품의 장단점을 워낙 객관적으로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솔직하게 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더 진정성 있고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다만 이제 JJ님께서 리얼 리뷰나 이런 촬영하실 때 보면은 화를 내시고 막 아이씨 하면서 완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화는 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광고주분께서 직접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해도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광고를 받았습니다. 화는 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언박싱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편집할 때 좀 빛 같은 거 넣어줘라 광고니까. 다시 할게요. 짜자잔. 와우. 뭔가 많아요. 되게 정성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는 선물을 받는 기분이다. 창업자들이 보내는 편지. 불합리한 시장 우리가 바꿔보려 합니다. 면도날은 생필품 중에서도 유독 비쌉니다. 독점으로 인한 가격 거품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 정직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뜻을 모아 면도기 시장을 바꿔나갈 와이즐리를 응원해 주세요. 와이즐리 창업자 일동. 야, 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진심이 묻어나는 편지가. 아, 진짜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인생을. 네, 하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진정성이 담긴 편지로 시작을 한다는 것 굉장히 좋은 출발입니다. 더 부드러운 면도를 위한 팁 5가지. 면도하고 난 당신의 얼굴에 피와 상처가 가득한 이유. 더 오래 쓰는 면도날 보관 및 관리법. 이렇게 상세하게 카탈로그까지 또 정성스럽게 이 포장이 뭐 이렇게 꽁꽁 숨겨놓. 뭐야 이거? 쉐이브젤. 그러니까 면도 크림, 면도 젤입니다. 젤. 짜자자자. 따단. 와이즐리 면도기 본품입니다. 스타터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이즐리 면도기를 구매를 했을 때 들어있는 구성인 거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도기 하나, 네, 면도날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가 포함이 돼 있어요. 추가로 면도날 리필용이 하나 더 있고요. 야, 품질 인증서까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성이 알차다! 하지만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포장보다는 기능! 제가 일주일간 기른 이 수염, 와이즐리 면도기와 함께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평상시에 면도할 때처럼 따뜻한 물로 세수부터 하고 해볼게요.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우선은 여기 있는 면도 젤부터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밤나무 씨 오일, 선인장 추출물, 알로에, 녹차 뭐 요런 천연 성분들로 만들어진 면도 젤이라고 합니다. 오, 뭔가 이렇게 보시면요 약간 좀 반투명한 액체가 보이는데 평상시에 면도할 때 쓰는 면도 크림처럼 뭔가 짜자마자 거품이 뭉게뭉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젤 타입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문질러서 바르는 것 같은데 굉장히 보들보들하면서 냄새에는 네 가지 성분이 섞여서 뭔가 풀떼기 향이 좀 나는 것 같고 이렇게 문지르면은 거품으로 변해요. 아까 그 반투명한 액체에서 자, 요거를 한번 제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 일반적인 면도크림처럼 지글지글 자글자글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미끌미끌한 느낌의 젤이다. 여기 있는 와이즐리 면도기 SNS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과연 면도가 잘 될 것인지 갑시다. 이렇게 와이즐리 면도기와 쉐이빙 젤을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첫 사용을 했을 때의 첫인상은 쉐이빙 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순하고 미끌미끌 부들부들하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르고 나서 제가 수염이 엄청 길었어가지고 면도기를 엄청나게 빡빡빡빡빡 문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빡빡 문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자극이 그렇게 막 크게 일어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큰 자극 없이 면도 잘 됐고요. 수염 잘 밀렸고 잘 깎였어요. 그냥 면도기 장점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잘 깎여요. 이렇게 만졌을 때 막 그렇게 거슬리는 게 없거든요. 수염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소리 들려드릴게요. 침 묻혀가지고. 네, 아무튼 좋아요. 잘 깎여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딱 한번 써보고서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매일같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느껴지는 장점과 단점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와이즐리 면도기 사용 2일차 보들보들해. 되게 부드럽게 면도가 잘 돼요. 이렇게 역방향으로 면도를 하더라도 부담스럽거나 자극적이거나 이런 게 크게 없어요.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와이즐리 면도기와 함께 면도를 했는데 괜찮거든요? 근데 이 괜찮은 거를 어떻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 날입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더 수염을 바짝 깎고 한번 가서 여자친구한테 보여주고 올게요. 오케이. 자기야,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달라진 거? 응. 없는데? 없다고? 여기 만져봐, 만져봐. 여기, 여기, 막, 여기랑 만져봐. 달라진 거 없어? 똑같아. 그럼 나는 뭐 달라진 거 없어? 어? 뭐 달라진 거 없어? 앞머리 조금 짧아졌나? 나 립스틱 색깔 바꿨는데. 그래요. 그 기존의 면도기 가격의 3분의 1 가격인데 그냥 일반 면도기로 면도를 했을 때랑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면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본인이 제일 체감을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몰랐을 수도 있어. 일단은 며칠 동안 더 사용을 해보고 장단점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이 와이즐리 면도기와 함께 2주간
면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느꼈던 와이즐리 면도기에 대한 장단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피해갈 수 없는 단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면도기에 비해서 투박한 형태다. 다음 단점으로는 이게 헤드랑 본체가 나눠졌다가 탈부착이 이렇게 되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면도를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면도기를 잘못해서 떨어뜨리거나 면도기를 가방 같은 거 안에다가 놓고 막 이동을 해서 다른 물건들과 섞여서 부딪히게 되거나 이러면은 헤드가 비교적 쉽게 분리가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분리가 됐다고 망가진 게 아니고 다시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면도기를 가지고 여행을 가거나 어디 이동을 하실 때에는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찾아서 다시 띄우는 그런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와이즐리 면도기는 상하 좌우로 이렇게 볼 타입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아니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헤드에 면도기를 사용을 하셨다면 적응 기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게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게 안쪽에 스프링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눌렀다가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요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개인적인 취향 차이에서 나오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와이즐리 면도기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 와이즐리 면도기와 쉐이빙 젤을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자극이 덜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끈함과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굴곡이 있는 부분을 하더라도 조금 덜 겁내면서 면도를 할 수가 있었고 역방향으로 이렇게 면도를 시도를 할 때에도 뭐 따로 막 크게 빨갛게 자국이 올라온다거나 막 크게 막 베이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거는 면도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는 다를 것 같아요. 저처럼 수염은 두껍고 억세게 자라는데 어디 부드러운 면도기 없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도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삭력적인 측면에서 제가 기존에 사용을 했던 고가의 면도기들과 전혀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절삭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만족을 했습니다. 면도날의 내구성이 뛰어나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면도날과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매 고객용 패키지입니다. 쉐이빙 젤이 용량이 큰 게 들어있습니다. 메이드 인 젊은이. 면도날 케이스 안에 면도날들이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 같은 데다 보관을 했을 때 샤워하다가 막 물이 튀겨가지고 안에 면도날에 들어가서 막 녹이 슬거나 이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날이랑 2주간 사용한 날을 비교해서 한 장면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을 하면서 2주 동안은 큰 불편함이 없었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며칠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와이즐리 면도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장점, 가성비가 정말 훌륭하다! 이것저것 비교를 많이 해봤거든요. 이 와이즐리 면도기가 정말 저렴한 편이라는 것을 이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시중에서 파는 고가의 면도기들이 뭐 대량으로 뭐 면도날이랑 면도기 세트로 묶어서 이벤트가로 판매를 하고 비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저렴하지 않다라고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면도날은 소모품이라는 거를 감안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물건이고 이벤트가라는 거는 항상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면도기 핸들과 면도날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스타터 세트 8,900원 그리고 리필용 면도날 4개가 포함되어 있는 이 세트는 9,600원 쉐이빙 젤은 용량에 따라 2,900원, 4,500원에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은 JJ가 생각하는 와이즐리 면도기의 최고의 장점은 바로 SNS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이지만 가장 광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SNS에서 광고 중에 많은 제품들의 영상을 보면은 이상한 실험들을 만들어서 막 하거든요.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해보면
왜 안 터져? 터져야지 과장 광고의 현실 막 그런 걸 얘기를 해드리는데 진짜 안 터지네? 잠깐만 눌러 다시 또 눌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면도 날이 날아가는데 진짜 안 터지네? 아무튼 이런 형식의 광고를 만들 수도 있었으나 이렇게 하지 않고 와이즐리는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제품만 띄워놓고 가격만 띄워놓고 착하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점들을 보면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가 가는 기... 아 잠깐만 얼굴 좀 닦고 하자 광고인데 그래도 아휴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기능과 가성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했고 앞으로도 이 와이즐리 면도기를 제가 광고를 했기 때문도 있지만 계속해서 사용할 겁니다. JJ가 자신있게 추천해드립니다.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정직한 면도기 와이즐리 면도기였습니다. 이거 왜 안 터지지?